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지질입니다. 요! 네, 오늘은 블루건에 대해서 만들어 버리도록 하죠, 님들. 네, 블루건을 만들 건데요. 블루건이 뭐냐? 님들 롤 좋아하시죠? 그 중에 티모라는 캐릭터가 있는 거는 알아요. 티모가 쓰는 무기, 블루건이죠. 네. 이렇게 물고, 이 새끼야, 잘 잡아. 이렇게 하고, 부는 거예요. 퓨, 슉, 광, 화약. 또는 뭐 스프링의 반동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의 힘, 부는 힘을 이용해서 쏘는 총입니다. 오우 씨 깜짝아. 준비물은 PVC관이에요. PVC관. 저번에도 한번 나왔죠. 활 만들 때 한번 나왔었던 건데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였나? 블루건은 사실 이것만 있어도 사실상 완성이에요. 그냥 블루건 만들고 싶으면은 그냥 이대로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지질이 아니지. 뭔가 또 기능을 좀 첨가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블루건 자체를 그냥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거 있죠? 도화지 같은 거를 계속 반듯하게 마르면 돼요. 집에 달력 있잖아요? 달력, 큰 달력을 한쪽으로 계속 말아가지고 이렇게 관 형태로 만든 다음에 꽃갈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이즈만 측정해서 불면 그것도 솔직히 블루건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학교에다가 완전 전파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제 친구가 거의 전도사였었는데 여튼 되게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자, 일단 두개 중에 최대한 평평한 걸 도릅니다. 뭐 얘를 메인 관으로 쓰도록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굵은 관이 있어요. 이게 뭐 호칭이 다 있긴 한데 이게 16호짜리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관의 내경이 16mm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13호짜리예요. 국내에서 많이 생산 안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여튼 내경이 13짜리고요. 뭐두개 준비해서 불어보시면 알겠지만 관경이 적은 것들에 입으로 불었을 때 하면은 속의 유속 있죠. 그러니까 공기가 지나가는 속도가 이쪽 관 넓은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지나가요. 에, 이것도 무슨 다 공식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님들이 아셔야 될건 관경이 좁을수록 좀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훨씬 파괴력이 넘치는 블록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에, 이렇게 써져 있네. 네, 13호짜리고요. 원래는 4m로 나오나 봐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할 때 1m 단위로 끊을 수 있는데 너무 길어도 안 좋고 너무 짧으면 조준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뭐 1m로 잘랐습니다. 몇천 원밖에 안 해요. 네. 그리고 염화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조금만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갈아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잘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전전기를 일으켜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젖은, 그러니까 물수건 하나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닦아주면은 전전기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뭐 그렇게 설명은 됐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짜잔. 이것도 즐거운 쇼핑몰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가격은 5,000원인데 5,000원보다 되게 마감 상태라든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너무 흡족하네요. 어차피 부속으로 쓰일 거지만 여튼 5,000원 주고 샀습니다. 배터리는 별도. 계획대로만 된다면 참 멋있는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죽었네요. 블루건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모양은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1m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고 이게 13호짜리.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스코프 역할을 하는 친구를 만들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바이포드라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리를 펼수 있는 그러니까 조준하는 친구도 도움 되겠죠? 뭐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머릿속으로 구상은 많이 해봤는데 뭐 실제 제작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리숙하더라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스코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녀석은 좀 치워놓도록 할게. 자, 16호 파이프에 쓰이는 T자 관입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쉽게 모양을 보고 고르실 수 있으니까 님들도 같이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약간 잘라놨습니다.
이거 16호짜리예요. 말 그대로 16호 간에 이렇게 맞게 되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자, 이 녀석을 일단 이런 모양으로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앞쪽에다 이렇게 끼울 거고요. 그리고 하나를 좀더 이런 모양이 되게 끼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만원경 같잖아요, 느낌이. 일단 이 녀석의 절반은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삐뚤삐뚤하지 않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느긋하게 한번 잘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그냥 모양을 망쳐놨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바깥쪽으로 노출 안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네. 자, 보셨죠? 이런 식으로 찌꺼기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런 진행자. 이런 식으로 전전기가 일어나죠? 그냥 이렇게 한번 닦아주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칼로 한번 이렇게 끝을 대고 다듬어 주세요. 별로 어려워. 좀만 이렇게 노력한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요. 자. 한쪽은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앞쪽에서 이렇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코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원통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앞쪽을 깎아주는 게 훨씬 모양이 예쁠 거예요. 이렇게 잡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잘렸다는 거? 좀 똑바르죠? 예. 네. 거의 45도로 맞춰서 한것 같아. 멋있어. 자, 녀석도 마찬가지로 안쪽을 이렇게 따줍니다.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상태에서 이 녀석이 들어가고, 한 이쯤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녀석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 모양이 잡힌 것 같은데? 자, 녀석. 이게 아까 준비한 레이저 포인터인데요. 녀석을 이쯤쯤에다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냥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이 녀석이 이 안에서 레이저 조준을 할 때, 이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면 영점이라고 하면 뭔지 알 거예요. 일명 탄착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녀석이 클릭 조절을 할수 있게, 한마디로 얘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단단히 넣어줄게요. 오케이. 이 녀석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냥 집에 전동 드릴이 있으면은 드릴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전 동영상에서 나왔었던 그 뭐냐 탄성구 충동 실험할 때 썼던 나사들이 있는 건데요. 녀석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멍을 일단 뚫어야 되겠죠. 이 녀석이랑 최대한 비슷한 구경의 팁을 찾아봅니다. 네, 이 녀석으로 뚫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타난 친구군요. 잘 돌아가네. 자, 녀석을 일단 90도로 90, 하나는 이쪽, 하나는 위쪽에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뚫립니다. 순식간인데. 그렇게 하고 일단 끝까지 한번 밀어 넣어줘서 안쪽에 나사선이 한번 생기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안쪽에 관통한 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녀석 앞쪽을 이렇게 한번 껴줄 건데, 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 관경이 좀안 맞거든요. 그럴 때는 짜자잔.
전련 테이프를 앞에다가 굵게 맞춰서 붙여줍니다. 차라리 한 바퀴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네, 됐네요. 이 정도만 넣으면 되죠, 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격 대물렌즈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도록 하는군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감아줘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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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야 딱딱딱 근데 너무 헐렁헐렁한가? 짜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님들 긴급 수정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녀석을 두 군데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서 레이저 포인트를 잘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 두 군데보다도 네 군데서 상하 좌우로 이렇게 조여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영점 조절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녀석을 여기다 감아 넣어야 되는데 이 나사선 때문에 이게 좀 기스가 나는 걸 저는 좀 꼴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련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상처를 안 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기스는 이제 이 녀석들이 다 먹을 테니까. 그리고 녀석을 끼고 아!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구멍도 하나 만들었어야 했는데 깜빡했군요. 뭐 만들면 되지. 그러면 얘는 뭐 대충 이렇게 잡고 쏘면 한 이쯤에서 누르는 게 괜찮겠죠? 이쯤에다가도 구멍을 하나 뚫어주는 작업을 합시다. 네, 구멍을 아까 하나 열었죠? 그거를 새끼손가락으로 너트를 하나 잡고 이 안쪽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녀석을 넣고 돌려주세요. 안쪽에서 체결시킨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됐고요. 이 녀석이 아마 여기서 스위치 역할을 할 겁니다. 뭐 나중에 여기다 글루건으로 해서 녀석의 유격을 좀 막아줘야 할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고 이쪽을 어느 정도 좀 잠궈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어차피 스위치는 한정되는 위치에서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녀석을 한번 위치시켜 봅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아까 넣은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거의 비슷한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누르면은 스위치가 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쉽게 조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 녀석의 스위치 위치를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녀석으로 이렇게 8군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녀석을 조금씩 조여줘가지고 녀석이 안쪽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0점을 조절할 때만 다시 한번 좀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녀석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놓고 한 세 개 때려서 넣습니다. 네, 평평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될 거예요. 좀 더. 네, 이렇게 끼고 이쪽을 또 이렇게 끼워주고 한쪽은 이렇게 끼고 그리고
이 메인 블록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 아래쪽 녀석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녀석의 길이를 한이 정도씩은 절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딱 대고 가위질 하면, 아, 저기 뭐야, 톱질 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한, 어디 보자. 이 정도? 이 정도만 절단하도록 합니다. 붙일 때 녀석이 딱 수평이 되도록. 네, 이렇게 예쁘게 감아주시고 녀석을 빼줍니다. 네, 뭐가 나왔네. 그리고 녀석을 이 앞쪽까지 한번 잘라주세요. 싹. 네, 녀석을 이거 같은 간격으로 자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깎아냈습니다. 그래야지 이 녀석에 이런 식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느낌 있게.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구멍을 하나씩 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서 케이블 타입을 이런 식으로 잡아 뺄 거예요. 으차! 으쌰, 끊어진다. 천천히 잘 당겨야 될것 같습니다. 으쌰. 이렇게 한 다음에 녀석을 넣고 녀석을 신나게 조여줄 겁니다. 오케이. 얘를 어디서 조이는 게 좋으려나?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 꼬자라니! 힘 조절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쪽이랑 같은 녀석이 낫겠죠? 또 잘라줍니다. 다시. 그리고 아직은 움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한번 낙하칠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 일단은 모양을 앞쪽은 이 정도로 일단락을 시키고요. 이제 앞쪽을 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3호짜리를 20cm씩, 약 20cm씩 잘랐고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두 녀석이 이런 식으로 다리를 벌려가지고 받침대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이거는 16호짜리 관인데요. 이것을 자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잘랐습니다. 물론 이걸로 날려버렸고요. 네. 거의 약간 좀 삐뚤삐뚤한 느낌이 있긴 한데, 역시 기계로 자르는 거랑 손으로 자르는 거랑 차이점이 어쩔 수 없군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흠집을 내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흠집을 내줄 때좀 중요하게 내줘야 되는데, 뭐 생략하고, 이게 13호짜리 칸입니다. 그리고 이게 20cm짜리였고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해서 톱질을 한번 해줄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면, 한쪽은 이 정도 파줄 거고, 한쪽은 이 정도만 파줄 겁니다. 네, 3cm를 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3cm 되는 부위에다가 동글뱅이를 한번 쳐주고, 네, 하나를 쳐줍니다. 그리고 일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그어줘야 돼요. 해주고 한 두께는 이 정도 되게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 추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를 날려면 돼요. 좀 힘든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절반으로 잘라낸 녀석에 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한번 깎아놔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포가 작업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깎았습니다. 이게 한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이쪽을 한 5mm보다 제가 조금 더 했거든요. 한 7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 7mm 정도고, 이쪽은 아까 3cm 그대로 했는데, 봐보세요. 깎지 않은 쪽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한번 날린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걸리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예, 이것 때문에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이쪽만 왜 조금 7mm로 깎았느냐? 그러면 보면은 이 상태에서 다리게 내리게 되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딱 멈추게 됩니다. 네. 만약에 얘랑 얘도 같이 앞에가 3mm였으면은 이거 주체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다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멈출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깎아낸 거죠.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되고 이쪽이 펴져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쪽쯤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계속 관통을 해가지고 이 녀석까지 뚫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와, 기대되는군. 이게 이대로 움직여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이 녀석을 안쪽으로 껴넣도록 할까요? 그쵸. 네, 님들 어우 겨우 다 했습니다. 바이포드입니다. 여튼 딴 건 생략하고 이걸 올리도록 하죠. 한쪽은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오 그럴싸하지 않나요? 힘도 잘 받고 크으, 죽이네. 근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그냥 하면 너무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스프링을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스프링을 달고 몸체에다가 해가지고 앞쪽에다 좀만 가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반자동으로 열리게끔 조치를 한번 취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러면 여기에 나사를 양쪽에 구멍을 하나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7cm 지점에서 한번 마킹을 해주도록 하죠. 펼친 상태니까 이쯤이 좋겠네요. 이쪽에다가 빵꾸를 하나 뚫을 거고요. 똑같이 이쪽도 7cm 떨어진 지점에다가 예쁘게 마킹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뚫었고요. 네, 이렇게 뚫었고요. 그리고 녀석을 내린 상태에서 어디 보자. 이왕 하는 거 녀석을 이렇게 좀 꼬매주도록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녀석이 잘 안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잘 잡고 잘 휘어주세요. 흐차. 이 정도로 했네. 이쪽도 부러지진 않게 자 휘어줘 봅니다. 조금 더 할까요? 좀 더 해야 되겠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작업이 조금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16호 파이프를 한 6-7cm 정도 하나 또 자른 다음에 절반이 아닌 한 이 정도 지점? 네, 원래 이렇게 있겠죠. 근데 원래는 반이라면 한 이 정도 잘랐어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위쪽으로 잘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톡질을 한 다음에 그때 저번에 썼던 부탄 토치 있죠? 부탄 가스로 이렇게 열을 가한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벌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만들면서 영상을 찍는데 너무 부족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리 구상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막상 실전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것에서도 한번 팔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막 생기다 보니 이게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너무 미숙한 점이 많다고 스스로가 많이 생각되네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쪽 날개 있죠? 이 녀석도 빵꾸를 내줍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뚫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용도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직은 붙이지 못했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될 친구예요. 뭐 아마 글루건이랑 이런 것들로 녀석을 깨끗하게 점착을 시킬 거고요.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녀석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가지고 스프링을 이쪽에다가 달 생각입니다. 이쯤에다가. 그리고 마무리는 스크류드라이버. 아차, 이렇게 하면 녀석이 옴짱달싹 못하고 고정돼버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으차. 아마 이런 식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면 될것 같고요. 이게 간격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에다가 끼면 짜잔, 딱깍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우, 정말 훌륭하지 않나?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약간 이쪽으로 가서, 제가 나중에 뭐, 여기다가 접착을 할 거예요. 접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스프링을 잠깐 풀어두는 게 좋겠죠? 오늘 이렇게 쓰일 줄 알고 미리 사온 게 있습니다. 1,000원짜리예요. 다이소 겁니다. 휴! 이쪽에다 끼려고 제가 가져왔죠. 하하하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 이 억지로 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우와. 죽여 죽여. 그러세요. 이렇게 끼면 죽이는구만. 오,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서 살짝 아쉽지만 이 정도면 손맛이 좀 어, 약간 감색 계열인데요. 이 정도도 이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잘 빌려놔가지고 이쪽도 그렇게 합니다. 예스. 1,000원 행복이구만. 괜찮군. 네, 이렇게 균형이 맞는 걸 확인을 해주고요. 이 녀석이 잘안 들어가는군. 하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살짝 비벼주고 이쪽에서 보고도 한번 맞춰줍니다. 아까 이렇게 안 했거든. 하고 일렬이 잘 됐는지 보고. 잘 됐어요, 이번엔. 아싸병.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됐고요. 튼튼은 아직 안한것 같아. 이 녀석을 좀. 녀석을 주변에 완전 떡칠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다 굳은 상태로서 다행이네. 으씨, 짜증나. 이따 잘라내면 되죠, 뭐. 이 바보들은 다 떼주도록 합니다. 바보야, 저리가. 이쪽에 붙은 바보도 떼주고, 아래쪽에 붙은 바보도 떼줍니다. 잘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잘 됐죠? 그리고
네, 튼튼하게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짜잔! 그리고 녀석을 붙여줍시다. 이렇게. 이 녀석들이었지. 자, 이놈들아. 네 집에 돌아갈 차례단다. 으이씨. 말좀 들어. 마치 어렸을 때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껴주고. 정말 집이 그지꼴이 됐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기 딱 좋겠는데?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번에는 널 믿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어휴씨. 녀석도 이쪽으로. 차! 하고 껴줍니다. 라짜. 사실 제가 바이포드를 좀더 멋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다음에 진짜 하드코어 버전으로 더 훌륭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사실 여기 다리도 이렇게 스프링으로 더 길게 끄집어내려고 했거든요. 한이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은 하려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다 미리 구상을 했는데 이게 제 시간 관계상이랑 아직 장비에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도록 하고 제가 다시 때가 돌아오면은 이 녀석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시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좀더 무능숙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리를 내렸다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고 오우. 어머, 이건 사야 돼. 자, 이 스코프 녀석의 정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일단은 껴놓고 생각을 해볼까? 겁내 멋있어. 이야씨. 님들, 무슨 저격총 같지 않습니까? 블로우 건을 만들라고 했더니 무슨 저격총을 만들어냈습니다. 히히히히. 다리를 안쓸 때는 이렇게 접어 놓는 거고, 그리고 쓸 때는 착, 착, 착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완전 다 펴지네요, 여기까지. 이 녀석도 이렇게 있다가, 뭐야? 정말 훌륭해. 이렇게 하고 여기다 화살을 놓고 휙 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종이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못을 준비했어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이렇게 많이 양이 있는데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뭐큰 거는 뭐 근거리용으로 날리긴 괜찮겠죠? 일단은 이 정도 사이즈가 무게랑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이 사이즈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쪽을 잡고 계속 빙글빙글 꽈 주도록 합니다. 갖고 새끼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앞대가리를 어느 정도 조금 잘라줍니다. 그래야지 이 녀석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물론 이렇게 넣을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거 글루건을 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오, 잘 끊기네요, 의외로. 자, 그리고 이렇게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글루건을 짜서 넣어주도록 하죠. 일단은 이쪽에도 좀 짜주고요. 나오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꾹 짜주세요. 안쪽에 잔뜩 넣고 못도 넣습니다. 오, 끈적끈적. 그리고 겉에다가도 한번 해주도록 하죠. 굿.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한번 넣어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한번 멈춘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아주 대충 마킹해줍니다. 짜잔. 이쯤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발사가 수월하게 잘 되는데, 이쯤으로 자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넣어보죠. 이 정도로 들어가면은 아주 완성입니다. 자, 서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야, 뒤져. 오, 어디까지 막힌 거야? 오, 님들, 파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총이 한 장이었지만 나무도 한번 박힐 것 같은데. 아, 사격 영상을 찍을 차례입니다. 오늘 맛있게 섭취한 바나나 꿀단지. 뭐야 이거? 세 가지 약속? 국산 원유를 넣었고 뭐 아카시아 꿀도 들어가고 어쩐지 맛있더라. 디즈니한테서 이런 예쁜 캐릭터를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팔다니 훌륭하군. 자, 이 녀석을 마루타로 써야 될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본 영화입니다. 님들, 이거 데드풀 아시죠? 미성년자분들은 물론 못 보셨겠지만, 뭐 제간으로는 영화가 참 시원시원하고 슈퍼히어로 무비인데 잔인한 모습을 뭐 어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통쾌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무려 아이맥스로 봤더니 이런 포스터를 주네. 여튼 이 포스터를 해칠 순 없으니 이빈 꽉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관역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저번 예고편과 다르게 제가 또 실내에서 이런 식으로 밖에 사격 영상을 보여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몸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예, 지금 목소리도 조금 약간 마시 같거든요. 이거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11일, 12일이죠, 이제. 오늘 찍고, 그러니까 새벽에 찍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원래 미리 사격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좀 삐꾸가 된 상태여가지고, 본의 아니게 집에서 정밀도를 확인한답시고, 이렇게 작은 타겟에다가 이렇게 쏘는 점,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뭐, 정밀도에 대해서, 뭐, 제가, 야외 사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뭐 그거 보고 제가 좀더먼 거리 그리고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만든 블로그건에 대해 리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감기. 자, 풀을 맞추면은 엄청난 안티팬들이 생길 것 같으니 저 꿀단지라는 단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짜식들아. 이렇게 배려심 있는 사람이란다. 셋, 둘, 하나. 안 돼! 안 돼! 내 데드풀 포스터. 내 데드풀 포스터, 이 개새끼야! 이게 사실 약간 상향 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게 장거리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약간 클리크, 그러니까 좀 조준 타겟을 좀 위에다 잡아놨거든요. 그래야지 멀리 날아간 다음에는 그 원래 조준한 곳으로 이렇게 딱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개새끼야! 하는 수 없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와우. 잠깐. 야, 이 개새끼야! 정확히 뚫었지만, 이 바나나 꿀단지를 뚫고 뒤에 포스터까지 망가뜨려버렸는데요? 으아! 그나마 점 하나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이씨, 빵꾸 어떡해. 여튼 뭐 이렇네요. 정확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젠장 포스터에 빵꾸나 내고. 에휴.
여튼 미흡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